아니 생고기 이거 먹고 싶다. 생고기 생고기 못 땡기네. 아 무가 씨 오늘 기분도 좋은데 써주는데 무가당 써주 못 먹고 싶은데 딱 한 빈만 먹을까. 리뷰도 좀 할게요. 깔끔하게 딱 한 빈만 살아가자. 편의점에도 팔죠 형님들. 여보세요. 아 잠깐 추우니까 위도로 좀. 안녕하세요. 이거 말고 딴 거 없어요. 고당 소주. 고당 제로 이것도 고당 제로네. 아니 가위가 끓자. 아니 끓자. 가위가 끓지 않아. 가진 게 너무 없어 줄 게 너무 없어. 아 긴장된다. 근데 젊은 방에 생각하니까. 아니 과연 이거 다 한 잔씩 그래도 맛보고 맛을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먹지 못하지 않을까? 근데 카머 세 개나 먹어본 다음에 제일 맛있는 거를 아 제일 맛있는 걸 먹겠다 한 명 맞지? 제로 투 대선 무가당 세로. 대통령 선거는 뭔데 해서 이거? 아유 이거 저희 그 아프리카에서 뭐 그런 드립치시고 그 친구들 있을 때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. 저희 그 친구들이랑 의사격 기생이 쳐봤습니다. 오! 와 전 해민호 개맛있겠다. 어떡해. 아 이렇습니다. 물 쉬는 게 없는데. 아 일단 뭐 술 좀 취하면 뭐 자식 없으니까 한번 먹을까. 유튜브 친구들 안녕 나 비치킨 기운. 오늘의 먹방은요 여러분들 자그마치 한 3개월 좀 지나서 만에 혼자 술 먹방입니다 여러분들. 오늘 이제 컨텐츠는 무가당 소주 리뷰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집 앞에 편의점에 이제 갔다 왔는데 있는 게 일단 땡땡땡땡땡 이제 로또 새로 하는 거 이거 여우 있습니다. 구미호네. 뭐 꼬리 6개밖에 없는데 육미호네요. 육미호 하고 대선 수가 불이 과당 제로 이것도 딱 있더라고. 그래서 세 병 오늘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주는 생고기. 뭐였노? 정말 오랜만에 술 먹어가지고 정확한 팩트 리뷰를 좀 못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나는 사실 지금 오줌드가도 맛있을 것 같은 느낌? 뭔지 알죠? 왜냐면 술 존나 좋아하는 사람인데 술을 진짜 자주 안 먹고 이렇게 가가지고 로또 먹어보지. 근데 대구에서는 제로도부터 먹어보자. 좋지! 예, 이것도 먹어볼게요 가만. 너 와 이 새끼야. 향은 좀 무향인데? 아닌가? 별 냄새가 별로 안 나는데? 아 그리고 맞다. 예? 아 지금 컨디션 먹고 하라고요? 알겠습니다. 아유 진짜 내가 이런 거 잘 안 먹는데 팬들 때문에 못 썼다. 내 건강 걱정은 얼마나 하는지. 먹어볼게요. 오? 맛있는데? 아니 그게 없는데? 소주 특유의 먹고 나서 이게 없는데? 뭐냐?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. 그 생고기 한번 찍어가지고. 아 우리 또 제 또 PT 해주시는 또 형님 이거는 일입니다. 아시잖아요 먹기 싫은 거. 어쩌겠습니까 형님. 시청자들이 저의 리뷰를 보고 싶어 하는데 짠! 뭐야? 왜 이렇게 맛있어? 와 쫀득쫀득하게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이거? 일단 깔끔하고 좀 원소주 느낌? 아 뭔 맛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맛있는데? 아 이제 밥 새로 먹어볼게요. 무가당 소주 특징이 그 특유의 소주 향이 없네요 여러분들. 특유의 소주 향 이것도 진짜 무취? 이건 진짜 거의 무취다. 어? 이거는 좀 원소주보다 더 달짝지근해요. 원래 소주가 과당이 빠지면 달짝지근함이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? 이건 좀 달짝지근한 맛이 나는데 뭐 그런 설탕 대체품 같은 걸 넣었나? 뭐지? 이게 좀 소주에 비슷하네요 맛이. 한 잔 넘어볼게. 그냥 둘 다 깔끔하고 이건 좀 단맛이 좀 더 강해요 제로 토보다. 자 이제 마지막 대선. 이것도 거의 무취다 무취. 이게 술이 향이 진짜 중요하거든. 근데 뭔가 그 술의 향은 없네. 이거는 그냥 대선인데 뭐지? 그냥 대선 맛인데 이거는. 아 대선의 술맛 제일 강한 것 같아. 근데 뭔가 젤 소주 같아서 이게 젤 난 것 같기도 하고. 총평하자면 제일 그냥 일반 소주랑 비슷한 거는 대선인 것 같아요. 대선 제로투랑 세로는 술만 나면서
좀 더 깔끔한 느낌이에요. 그 좀 끝에 이런 좀 그런 게 없어. 근데 세로가 좀 단맛이 더 강한 것 같고 전투가 좀 덜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술 못 드시는 분들은 이거 좋아할 것 같고, 근데 그래도 좀 뭔가 원래 기본 소주 맛을 좀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선 드시면 될 것 같고, 아닌 분들은 깔끔하게 먹으려면 이거 두 병 세로나 제로투. 일단 결론을 하자면 다 맛있습니다. 근데 저는 다 맛있네요. 술은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물론 저는 그러지 못하지만요. 예. 아,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좀 팬들이랑 이렇게 또 술 먹방 하기가 좋은데, 기분이.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결핍이 있어야 돼. 맨날 술 처먹을 때는 몰랐는데 그냥 아 너무 맛있, 너무 기분 좋고 너무 행복하네. 와 씨. 이제 국물은 먹으면 안 되는데. 아니다, 또 운동 열심히 안 되지. 마카로니도 먹어달라고 하는데 마카로니까지는 안 돼, 솔직히. 마카로니는 이게 개흉악범이야. 아 근데 좀 무우니까 주식감 들긴 하네. 아 내가 운동하기 빡시겠대. 무섭대.